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 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패션 업계 성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업계 경쟁도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등을 위한 활로 마련이 시급하다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2분기에는 겨울보다 좀 낮은 가격의 여름 의류를 팔기 때문에 2분기 매출을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분기가 된 지금까지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패션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가 뛰어난 스파 제품들은 오히려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데요. 유니클로와 탑10 같은 경우 업계에서는 올해 연매출 1조 원을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패션 대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올해 2분기 실적이 일제히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패션 같은 경우 매출이 5,130억 원을 기록해서 2.1%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8.8% 줄었습니다. F&F의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919억 원, 918억 원으로 3.5%와 16.6%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패션 대기업이 부진했던 가운데 그래도 한섬은 수익성 방어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좀 무너진 상황입니다. 한섬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섬도 소비 경기 부진을 피할 수 없었나 봅니다. 매출의 역성장세가 지속됐습니다. 매출액 3,4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1억 원 기록하면서 30%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비가 둔화했고 여성 캐릭터, 남성 의류 등 주력 브랜드의 매출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만 7,000원에서 24,000원으로 11%나 하향 조정했는데요. 4분기 이익 증가세를 전환하는 것을 확인 후에 주가도 회복하는 흐름을 전망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3분기는 2분기와 비슷한 실적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의류 업계인데요. 앞으로의 어떤 활로를 찾아나가서 극복을 할지 함께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CS윈드입니다. 오늘 8% 이상의 급등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52,300원대. 해리스 현재 이제 대선 후보가 부통령을 선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해리스 관련 이슈로 조금 수급이 붓고도 있지만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해리스 관련 이슈를 보면 CBS 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유거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유권자 3,102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한 50% 정도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49% 정도, 그래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1% 내에 앞서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관련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이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이 이제 서서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좀 어닝 쇼크가 났었죠. 그 어닝 쇼크가 났었던 이유가 그 해상 변전소 프로젝트 하청 업체가 이 원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이제 요런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경우 이제 2분기에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잘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반기에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서서히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포르투갈 그 아베이로 항만부지에 4,500억 규모를 투자해서 모노파일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완성 시에는 이제 해상풍력 프로젝트 생산 능력이 두 배 정도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아무래도 지금 매출 캐파 대비 50% 이상 이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모노파일 해상풍력 발전기를 이제 해상에 고정하는 이 지지물, 이 지지물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리고 이 터키 등 이 생산 풍력 타워 생산량이
아무래도 내년 정도부터는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가 이제 유입되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력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지금 가격부터 한 대략 5만 8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서서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쭉 이어지게 된다면 한 6만 4천 원 정도 부근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6만 4천 원 이상 돌파를 하려면 이제 시장 상승력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가서 시장 상황 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한은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해보자 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오늘 9% 가깝게 상승하면서 21,4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봤을 때는 카카오 관련주들이 사실은 우하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의 시작이 될 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일단 실적을 발표했어요. 실적을 보게 되면 QOQ상 매출이 2.27% 정도 상승하면서 7,341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1,697억 원 정도 14.4% 상승했고요. 당기순이익을 보더라도 8.14% 증가하면서 1,202억 원이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다 이제 고객 수도 6월 말 기준에서 2,403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부분들, 그리고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12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있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MAU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780만 명, 그리고 WAU로 봤을 때는 1,300만 명. 그러니까 이제 MAU라고 한다면 이제 한 달 동안 이용한 고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WAU라고 한다면은 주간, 한 주 동안 이용한 고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정도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뱅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경쟁사가 뭐 K뱅크도 있고, 뭐 핀다도 있고, 여러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카카오뱅크가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우상향으로 상승 분위기를 계속해서 매 분기마다 새로운 레코드를 찍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 현재 카카오의 지금 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범수 님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게 제일 큰 악재 아닙니까? 그렇죠. 제 이름을 반대로 하면 이제 김범수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대주주가 한국투자증권 쪽인데 그쪽에서도 또 뭐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하나 카카오에서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강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뭐 한국투자증권이 뭐 일대 주주로 올라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와주고 있어서 근데 매물로 나오게 되면 지금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뭐 KB금융이든 우리 금융이든 아니면 뭐 하나 쪽도 마찬가지고 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을 그렇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값은 상당히 좀 올라갈 수 그렇게 되면 많은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건 그만큼 몸값이 그만큼 프리미엄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제 실적도 계속해서 무난하게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이런 노이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의 분위기에 좋은 영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만나보고 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사실 카카오와는 좀 다르게 계속해서 호실적을 내고 있는 아주 탄탄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락이 있었던 상황은 맞는데 다만 이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몸값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은 SP시스템스입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 전문 업체인데 이제 유명한 것이 이렇게 물건을 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옮기는 이런 이제 캔트리 로봇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산업에 쓰이고 있는데요. 뭐 건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업종 이제 다양하게 이용하고 사용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 기아 자동차의 이제 자동화 공정에 이제 많이 이제 제품을 투입을 했었고 아직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현대 기아차, 특히 현대차 그룹이 이제 로봇 관련 이슈를 만들어내면 낼수록 그 관련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이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아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본연의 자본총계 정도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또 오늘 이슈를 보니까 이 현대차가 산업용 웨이러블 로봇인 엑스블 숄더를 한 대략 한 12월 정도부터 수백 대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의 로봇 관련 이슈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엑스블 숄더 관련 이런 이제 웨이러블 로봇 개발 파트너사로 또 어느 정도 이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대략 6,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상승력은 한 7,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이제 빨리 증시 반등력과 맞물려서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잘 받쳐주고 쭉 올라오게 된다면 11,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중장기적으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SP 시스템즈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매수 레인지는 6,000원대 이하에서 해보자라는 가격 전략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